단순히 제가 어떤 연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학원 선생님께서 그 어린 친구의 목소리가 필요한 어떤 작곡가분을 알고 계셨었대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제가 있었고 너 한번 해보겠니? 했다가 이제 졸지의 OST 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데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연예계로 흘러가고 있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 이모가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 이모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은아, 연예계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곳이다. 그런 곳에 네가 어떤 장치도 없이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곳에 갔다가는 네가 큰 코를 다치고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존경하는 이모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나도 같이 이모의 교회를 다녀보겠다 하고 이모의 교회를 3-4년 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는 안전장치 하나를 얻을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에 발을 내딛었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웠던 건 한 4년 만에 교회를 가게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입구 계단에 제가 첫 발을 디뎠는데 정말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뭐 이유도 없었고 어떤 사연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이 왈칵 차올라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펑펑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를 나를 이 자리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어떤 음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눈물,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깨닫고 정말 그때부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의 멘토 이모도 계시고 또 그 저를 안아주었던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저는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되고 싶었던 꿈, 가수라는 꿈이 있었다 보니까 뭔가 기도할 것도 생기고 의지할 분도 필요했고 때마침 정말 너무 좋은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예배도 매주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가수가 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20살에 가수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역시 하나님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배 안 빠지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이렇게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계속 선물을 주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모가 말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말 악한 연예계로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이 자리에서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정말 위풍당당 연예계로 입성을 했죠. 입성을 하고 제 예상대로라면 결과가 해피엔딩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새드엔딩이었습니다. 정말 연예계에 빛이 되자, 영적 전쟁이라고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겠다 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 화려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던 제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용돈 전부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써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빼앗길까봐 싫어서 움켜잡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시크릿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 마음은 평안함을 잃고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는 급기야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 이르렀어요. 나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포부가 무색하게 전투 의지는 완전히 상실되었고요.
무기력하게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도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버린 것만 같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만드시는 것 같고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평안과 불안함을 가지고 그 몇 년의 시간을 저의 힘으로 아둥바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가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그 순수함 속에서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면서 살았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소속사와의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신만만하게 그 분쟁에 임했던 저였는데요. 점점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저에게 우리 지은아 교회 같이 나가볼래? 저희 막내 이모가 저한테 해주던 그런 제안인 것처럼 정말 그 지인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렇게 아침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정말 몇 년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 안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도 너무 많았고 또 억눌리고 쌓인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만 시작하면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가 뜨지만 그 답을 제 스스로 생각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은아, 내가 너를 이 목적으로 만들었어.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다 나가봤고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해봤고 기도도 열심히 해봤고 뭐 봉사도 많이 해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이 없으시니 제게는 정말 성경이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남들에게도 조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남들에게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기도를 할 때 솔직하지 못하고 괜히 하나님은 이런 어른스러운 기도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제 마음을 한껏 꾸며서 한껏 부풀려서 어른스럽게 포장을 한 뒤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시편을 읽는데 다윗의 기도가 너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힘들면 힘들다, 저 사람이 미우면 밉다, 하나님 저 지금 견딜 힘이 없다. 너무 솔직한 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저에게는 시편이 기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쭉쭉 읽어가다가 요한복음에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에서 제 인생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저는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라고 성경 속에 나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듯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갔고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성경에서 찾아 읽고 질문을 하고 성경에서 찾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질문의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시편 1장 1절 2절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네, 제가 하나님께 어떤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라고 물었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세상의 그런 법도를 따르지 않고 주야로 정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저는 더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또 세상의 주눅이 정말 한참 들어있던 저에게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니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세상에 인정에 목말랐고 그 세상에 관심에 목말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 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부족감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